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그 13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한번 볼게요. 직원들은 복리후생과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단체 점포를 마쳤대요. 많이 하시죠. 전파 이렇게 우리 많이 맞춰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비용 처리하려고 생계에서 발행, 일단 계좌이체하고 지급을 했는데 생계에서 발행했더니 아, 자기네들은 생계에서 같은 거 모른다. 생계에서 뭐냐.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자기네들 발급해 본 적이 없어서 발급할지 모른다라고 그 가서 알려줘야 되나요? 그래서 가서 친절하게 발행 한번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비 처리하려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고 배웠는데 어떻게 그러면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종로에서 국세청 직원분이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계에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 가시면 이렇게 생계에서 발행 안 해주는데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계에서 발행급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법상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매입자 발행 생계사서라는 게 있어요. 매입자 발행 생계사서는 뭐냐? 생계사 발행 주체는 원래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사례에서처럼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지 않으면 아 그럼 그래 너네가 발행 못해? 그럼 우리가 발행하겠다. 우리 역으로 발행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한번 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급자가 동대문 의상이 이렇게 발행을 못하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은 공급하고 생계에서 미발급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자 우리 사례에서처럼 그 국세청 직원분이 그 공급받은 자가 아나그 일러야죠. 세무서에 일러요. 관할 세무서에 나 거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계에서 못 끊겠대. 아, 어떻게 좀 해줘.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관할 그 공급받은 자의 세무서에서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로 그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급자가 가서 털어요. 털어서 야 너네 이거 왜 생계에서 발행 안 했어 맞아? 그러면 아 맞다 그러면 확인이 되면 아 그러면 너네가 아 확인됐어 그러면 역으로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한테 매입자 발행 생계에서를 발행해 우리가 이만큼 돈을 주고 너네한테 돈을 그 공급받았지만 너네가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발행한다라는 매입자 발행 생계에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급자는 난리가 나죠. 사실 여기서 한번 세금에서 발행 왜안 했을까요? 자기네들 이제 매출을 적절한 세금 신고를 안 하기 위해서 안 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사실관계 거래가 확인이 되면 이 공급자는 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당히 그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가 요러한 요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요러한 절차로 너네를 대신해서 매입자 발행 생계에서 발행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발행을 하면 너네한테 어떤 곤란한 그 경우에 처할 수 있어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공급자도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발행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아셔야지 우리가 아, 발행해 주지 않는다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포기하고 그냥 경비 처리 안 받자.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금액이 작은 거야, 뭐 미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매출자한테 이런 사실관계를 통보하셔서 그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했다면 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일단은 인식하시고 다만 이 제도는 10,000원 이상, 건당 10만 원 이상 그 거래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부 시기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은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지 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부터 상당한 기일이 소요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거래 입증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뭐 대금 지급 증빙이라든지 거래 명세서라든지 이런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